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갇혔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하늘의 커튼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의 비밀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요한은 주님의 날에 성령의 감동에 따라 이 열린 하늘을 통해서 이 하나님 세계를 보게 되는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인 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혹은 백일몽인지. 그래서 그에게 신뢰를 주는 분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이 가장 사랑하고 그가 가장 사랑받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의 예수님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로 나타나셔서 그가 모데라토어로 그가 해설자로 등장해서 과연 그분이 하늘과 땅 사이의 중보자인 것을 입증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지상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깨어 계시는 경성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장과 2장 3장에 이르는 말씀이죠. 그 예수님은 지상에 있는 교회들 일곱 촛대 사이에 서서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손이 가는 성도들 그 알곡 성도들을 일곱 별로 자기의 오른손에 새겨놓고 계시고 그들에게 격려와 또 충고와 또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저도 깨닫게 됐습니다. 디아스포라에 우리는 중심으로서 유럽의 대표교회로 어느새 자족하고 있지 않은가. 충분히 일할 사람도 있고 예배드릴 사람도 있다는 생각에 자족하지 않았는가, 미지근해지지 않았나 하는 깨우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또 전도에 점차 등한히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았던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은 분명하게 그 이기는 자의 상급을 흰옷을 그 면류관을 그리고 흰 돌을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게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으로 요한은 하늘에 또 열린 문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그를 이끌고 올라가서 그 열린 문 안에 세계로 그를 초대했는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세계, 그 영적 세계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와 같을까? 가면은 뭐가 있을까? 놀랍게도 거기에는 보좌가 있었고 보좌에 앉으시니
그 하나님을 둘러싼 거대한 동심원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태양계에 비유했습니다. 태양계 전체의 질량의 99.8%를 차지하는 태양과 그 태양을 중심으로 엄밀하게 전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궤도를 따라 그 태양을 보며드는 태양계, 마치 이 하나님의 세계는 그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중심으로 궤도를 이루며 거대한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과 낮을 끊임없이 심장의 박동처럼 계속되는 예배가 그 보좌의 주위에 내 생물과 그리고 우주의 통치자로 여겨지는 24 장로들과 천천과 만만의 천사들이 그곳에 소재지를 두고 궤도처럼 그리고 모두 다 똑같은 한 목소리로 그리고 큰 음성으로 견고하고 단호한 확신과 그리고 정체성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께 자신의 왕관을 드리며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창조세계의 원래의 모습이고 그리고 회복되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때 하나님의 오른손에 일곱 개의 봉인이 되어 있는 실이 되어 있는 두루마기가 두루마리 말씀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어느 천사가 누가 이 봉인을 떼어내고 그 손에서 말씀을 펼칠 수 있겠는가라고 묻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두렵고 떨리는 의의 말씀이 그의 공의가 실현된다면 과연 우리는 그 가운데서 견뎌낼 수 있을까? 요한은 절망스러워서 두려워서 엎드려 우는데 그때 한 장로가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유다지파의 사자가 승리하였다 얘기합니다. 유다지파의 사자? 그게 누구지? 보니 그 사자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알겠는데 그가 왜 사자이지? 그 듀얼 모드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 어린 양 예수, 부활하셨던, 승천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러나 이제는 영광의 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보좌와 동등하게 그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그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서 이제 그 인을 뗄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천사들이 그 앞에 엎드리고 찬양하면서 향로를 가져옵니다. 금향로. 거기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모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했다, 내 기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했던 그 수많은 기도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천사들의 금향로에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하면 그는 합당하시도다. He is worthy. 우리의 부른 찬양처럼 그는 봉인을 떼고 그리고 두루마리를 펼치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예. 그렇게 찬양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좌 앞에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의 두루마리에 봉인을 하나씩 하나씩 실을 떼어내면서 말씀이 펼쳐질 때마다 무엇이 나타났을까요? 세상 마지막 때의 결산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두려워하던 대로 심판과 멸망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신실한 신자들은 주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이요, 회복이요, 또 어린 양을 찾는 것이요, 한없이 끝없이 참고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이들에게는 뭔가 당혹스럽습니다. 회장님의 방침이 바뀐 것일까? 은혜의 원칙이 바뀐 것일까? 일주일 내내 죄를 지어도 주일날 가면 단숨에 사해 주시는 게 주님의 은혜 아니었던가? 그런데 왜 심판으로 갚으시는가?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의 초반에 누가복음 15장에만 머물러 있는 분에게는, 잃은 양을 찾는 이야기에만 머물러 있는 분에게는, 융자 받으면 집을 살 수 있다는 부푼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이에게는
그 다음에 일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어떻게 완성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다 끝까지 생각 안 해봤는지도 모릅니다. 학자금을 용자해줘서 자식 대학 공부시킬 수 있겠다는 것은 부푼 꿈이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용자금을 갚고 거기에 합당한 공부를 해서 그리고 사회에 진출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제 책임 있는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들어올 때는 쉽게 들어갔지만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갑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펼쳐내시는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참고 하나님은 2000년 동안 참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완성의 때가 다가온다면 그때는 결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돌아올 사람으로 분류해 놓는 것은 어느 순간에는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사를 가려고 할 때까지는 우리가 언젠가는 쓰겠지 하고 놓아두는데 이사가는 순간에는 처리해야 됩니다. 이사가는 순간에는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버려야 될 것과 슈페어밀과 내가 쓸 수 있는 것을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과연 그때에 누가 견딜 수 있을까? 누가 그 주님의 공의에 합당하게 설 수 있을까? 그 대답이 계시록에서 이미 앞선 장에서 나왔습니다. 7장에 나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실제로 구약성경의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취되고 그 가운데서 남은 자들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던 그들은 온전하게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가보니까 그 12지파가 14만 4천의 세 가지의 완전수로 조합된 14만 4천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말씀의 두루마기에 그 공의의 기준에서 그들은 다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뿐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인을 받은 어린 양의 인을 받은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그들은 역시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도 이겨내고 그들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곡 성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씻습니다. 피로 씻으면 붉어져야 되는데 흰 옷이 되었습니다. 그런 흰 옷 입은 허다한 무리들이 그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의 칼을 공의의 낫을 들이대시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헛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헛되지 않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저는 그 무리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무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 역사, 구속사의 결론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히 하늘 보좌를 둘러싸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정리는 시작됩니다. 이는 7년 대환란으로 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데 세상의 마지막의 결과들을 보여줍니다. 결산을 보여주는 거죠. 타작마당에서 알곡으로 쓸 것과 그러지 못한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예.
의사가 마치 우리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을 우리 안에서 포기해내는 것입니다. 불편한 장기들을, 오염된 것들을 우리 안에서 떼어내는,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치과 의사는 마지막까지 원래 치아를 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발치하거나 아니면은 제거하거나, 그래야만 기능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드러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영적 세계를 통찰해 보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힘들었는가? 왜 그렇게 미혹당했는가?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는가? 그것을 영적인 이 적외선으로 투시해 보니까 밤에 이 군사 장비, 예, 적외선으로 보면은 어두운 밤에도 불빛 하나도 없는데도 보이잖아요. 마치 그 영적 세계를 그렇게 투시해 보니까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우리가 겪은 모든 어려움의 배후에는 놀랍게도 그 사악함의 배후에는 큰 용 또는 뱀이라고 하는 사탄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사탄의 목적은 한 가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록의 지금 앞선 이야기들이에요. 매일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 그 이야기를 되게 알고 있지만 그래도 계시록 거기 비슷비슷하고 무슨 헐리우드 마블 같아서 중간에 포기해버린 분들은 지금 스토리를 잃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다음 주에 이런 얘기가 있었나 하고 보게 되기를 바라고, 혹시 안 보면 제가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주여. 그런데 그 사탄은 무엇을 막아야 되냐면 여자에게서 난 한 아이, 즉 성육신한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육신을 막으려고 했는데 못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의 구속사역을 막는 거예요. 십자가를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삼키려고 하는데 실패하죠. 그 다음에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의 제자된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미혹하고 박해하고 넘어뜨리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전략을 세우는데 이 파괴 전략,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파괴 전략의 마스터피스는 뭐냐면 두 하수인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낳은 한 짐승과 땅에서 낳은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 짐승과 같은 두 하수인을 두는데 그 바다에서 낳은 짐승의 역할은 뭐냐면 세상을 하나의 제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제국을 다스리는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로 이 짐승을 만들고, 또 하나의 짐승이 땅에서부터 올라오는데 그 짐승은 바로 그 앞선 하나의 제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부인하는 그 무정한 제국, 그 번영의 제국을 홍보하고 섬기는 나치의 괴벨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선전과 통치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 좋아졌다, 이렇게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잘 살 수 있겠다 하는 미혹과 착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화는, 그 짐승의 문화는, 예, 전체주의적인 세계 질서, 거기에는 문화의 도구가 있는 것입니다. 정욕과 음란과 번영을 핑계로 한 하나님의 형상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그리고 잘못된 정체성을 강요하는, 그리고 그 스타일은 냉소와 비방입니다. 사탄과 적그리스도들이 하는 태도는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냉소하는 것이에요.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뒤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이런 사탄의 성품을 닮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비방하고 냉소하지 마십시오. 뒤틀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이것은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파괴 전략의 마스터피스, 이것은 결국 한 도시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17장에 나오는 바벨론입니다. 상징적인 도시 바벨론, 세속화의 끝판왕,
이 바벨론은 그러나 음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매춘부여 창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돈 주고 사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악과 음행으로 유혹하고 성도의 피를 마셔요. 이 바벨론은 물질적인 번영의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큰 도시 앞에 가면요 누구나 위압감을 느낍니다. 이번에 제가 60시간 비행을 하고 베트남에서 뉴욕으로 뉴욕에서 캐나다로 그렇게 해서 왔는데 이 뉴욕에서는 30대, 40대 목회자들을 만났습니다. 예, 그들을 멘토링하고 목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데 오후 시간에 맨해탄 관광코스가 있었어요. 맨해탄 관광코스는 보통 예, 그 허드슨강을 자유의 신상으로부터 뒤쪽으로는 뉴저지, 앞쪽으로는 맨해탄 그래서 그 도시에 예, 그 마철루들을 보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도 한번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아니나 다를까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같은 무슨 생각을 하세요? 이야 참 엄청나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졌겠는가. 세계의 심장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빌딩들이 끝도 없이 있는 거죠. 이야 여기에 정말 얼마나 많은 자본이 몰려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을까 생각하면 굉장히 초라해집니다. 굉장히 초라해져요. 예. 우리 교회를 하나 건축하기 위해서도 얼마나 우리가 호흡곤란이 오고 애를 썼는데 정말 반딧불도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라면 야 나는 뭐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벨론의 모습인데 이 도시는 신기루 도시입니다. 신기루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제가 그 순간에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예. 빌 게이츠가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예. 저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가서 본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똑같은 생각할 겁니다. 내가 마이크로소프트 이 세상 제일 기업 초일류 기업을 세우고 지금까지 헌신하고 노력해 왔지만 야 이 세계 경제 중심을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신기루 도시입니다. 이 바벨론의 목적은 성도를 미혹하고 허무하게 만들고 그리고 헛된 욕망에 마음이 급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견고한 궤도였어요. 예, 24시간 타임존을 따라 자전과 공전을 계속하면서 태양만 바라보게 되어 있던 우리가 그러나 마치 떠돌이 운석처럼 되어서 말조 말조 조금 갈급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그렇지 않으면 떠돌아 다니는 운석처럼 그렇게 사라지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미혹되고 넘어지기 전에 바벨론이 파괴되고 멸망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계시록의 이야기예요. 바벨론은 파괴됩니다. 어떻게 연기가 되어서 19장 3절에 있는 대로 연기가 되어 사라집니다. 맨해탄에 간 목적 중에 하나는 배를 타는 것도 있지만 9.11 그 뉴욕 무역센터 그 박물관에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 개의 무너진 박물 그 건물의 자리는 그냥 놔두었고 이렇게 깊이 파고 그게 마치 이렇게 하수구처럼 예. 그래가지고 예. 물줄기를 폭포처럼 만들어서 그 가운데로 전부 흘러가게 했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무적행을 생각했어요. 예. 마치 수월로 모든 것이 들어간다는 그런 느낌을 위해서였을까요? 그 주변에는 희생당한 3천 명의 이름들이 부조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옷깃을 여미게 하지만 섬뜩했어요. 그리고 그 박물관을 만들었는데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박물관을 모든 자료들을 모아서 만들었는데 그 영상이 눈길을 끄는 것은 영상이었어요. 그날 테러를 당하고 그 건물이 무너지는 장면을 정말 여러 각도에서 개인적인 뭐 캠코더나 핸드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카메라들을 통해서 수 없는 각도에서 그것을 잡아서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동일한 것은 뭐였느냐면요 그 건물이 무너질 때 먼지가 되어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는
이 앉아가지고 다른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잡혔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터져가지고 갑자기 연기가 돼서 자기 앞으로 꽉 보내요. 하늘을 완전히 뒤덮으면서 모르고 있다가 그 다음에 보면서 깜짝 놀라서 달아나는 장면도 잡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들을 하나님이 파괴했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바벨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기루 도시는 그렇게 연기가 되어 사라질 거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통찰은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4절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왔어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 바벨론의 신기루 도시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나와라. 그 아이디를 벗고 나와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벨론 도시는 왜 우리 세상에서 좀 잘 살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왜냐하면 그 사단은 그 바벨론의 도시에서 우리를 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그리고 마지막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옥쇄를 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전투에서 동귀어진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끝장을 내고 멸망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사단은 온 세상에서 군대를 모읍니다. 그런데 그가 모르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걸 계시록에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권사님들이 기도해서나 있는 걸로 생각했나요? 아이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는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에이 어머니 그냥 우리가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데 청순가련하게 그렇게 겸손하게 휴머니즘의 옷을 입고 그렇게 데뮤치시트 된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그는 워리어 킹으로 그는 사자로 그는 전사로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다리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새겨져 있고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헐리우드 마블 같다고 비웃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의 그림인 것입니다. 영적인 통찰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자신의 교회와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태양계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는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에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연기로 무너뜨리실 것이기 때문에 롯과 그의 가족들은 소돔에서 나와야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이 예수님이 직접 이 전투에 참전하시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귀죠. 마귀가 몰랐던 게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리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했다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형당하지 않았고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셔서 스스로 백신이 되셨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예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내가 예수 믿을지. 그리고 담례해 주세요, 여러분. 나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19장 초반에는요. 그래서 그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네 번의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어 복수 명령형입니다. 하나님을 너희 모두는 찬양하라. 몇 사람은 예외가 있고 조금 믿다가 조금 요즘 시험든 사람은 잠잠하게 있고 아니요. 하늘의 시민들의 태도는 이구동성 모든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모두 다 한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독일 사람을 조금 무서워하지만 또 좋아하기도 해요. 좋아하는 이유는 당당하기 때문이에요. 그 여행을 가서 이렇게 줄 서 있거나 그런데 뭔가가 좀 이렇게 있을 때 독일 사람들이 있으면 안심이 돼요. 그 사람들이 분명히 얘기를 할 거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얘기를 해요. 비행기를 타고서도 조금 마음이 놓여요. 무슨 상황이 발생하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얘기를 할 거기 때문이에요. 근데 턱없이 얘기하면 좀 불편한데, 그러나 당당하고 분명하게 얘기하면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집에도 그 여덟 가구가 사는데 대부분이 독일 사람이에요. 저희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가서 딱딱딱딱 해가지고 다 해결을 하기 때문이고요. 우리는 같이 참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도 그렇잖아요. 뭐가 부끄러우세요,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서 우리가 주신 음식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는 하늘 시민, 우리는 듀얼 모두 세상의 땅을 딛고 하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게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당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시민들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벨론에 멸망했기 때문에 축하하며 찬양합니다. 예, 이것은 결산이고 심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파괴를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을 퇴치하셨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무너뜨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곡을 제대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축하합니다. 하늘 시민들은 이에 동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온전히 다스리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양하는 것은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제 온전한 혼인잔치의 휘날레를 하게 될 겁니다. 예, 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9장까지 요약이었고요. 오늘 설교는 지금부터인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설교 시간을 1시간으로 늘려야 하는데 한 1, 2분 안에 제가 맛보기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다 해야 되는데, 그 다시 오실 주님은 듀얼 모드로 오신다. 첫째는 어린 양으로, 둘째는 사자 왕으로 오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중요한 비밀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린 양은 온유하고 온순하고 털을 깎여도 순종하고 주인의 품에서 목을 따도 부르르 떨고 가만히 있습니다.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은 처음 오실 때, 초림 때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자는 다릅니다. 270kg 넘는 근육덩어리에 강력한 턱과, 그리고 무엇이든지 뚫고 찢을 수 있는 이빨과, 8km 밖까지 들리는 포효 소리와, 그의 발은요 이렇게 그렇게 보이지만 땅을 박차고 도약해 오르는 너무나 가볍고 힘찬 발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 두 번 오시는데 첫 번째는 은혜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온유와 겸손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권세와 광채와 위엄으로 오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마구간에 동물들에 쌓여서 비천하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강력한 하늘 군대의 엄호를 받으면서 오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낮고 빈곤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사자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휴머니즘의 끝판왕으로 여기는 이들에게는 혼란과 당혹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 그리고 낮고 낮은 곳에 천한 모습으로 오신 분,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무소유로 계셨던 분이라고 얘기하던 사람은 혼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분은 영광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권한과 통치의 호를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힘이 있는 거예요. 비행기가 뜨려면요 막강한 파워의 엔진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은 그 힘을 가지고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 병든 자와 죽어가는 죄인들을 무한 긍휼히 여기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던 은혜의 주님이 그러나 십자가에서는 어린 양처럼 자신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죽으심을 견뎌내었던 그 주님이 그리고 믿는 자를 죽음으로 내몰던 사울조차도 용납하셨던 그 주님이 그러나 사자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포효하시고 그리고 엄밀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회장님 방침이 바뀌었다고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예고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엄밀하신지, 스위스 시계보다 엄밀하신지, 그분이 얼마나 약속을 지키시는지, 얼마나 그분이 공의를 사랑하는지, 그분은 얼마나 어둠을 미워하시는지 분명히 숱하게 예고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계획대로 신실하고 정확하고 능력 있는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처음 믿은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여전히 어린 양으로 오실 것입니다. 요한은 그래서 그 오버랩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겹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사자와 같은 공이었으나 그에게는 나를 사랑하시니 그리고 내게는 친근한 음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분은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따란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를 탔다고 좋아하는 분들이 약간 실망하십니다. 여러분 나귀는 겸손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러 가실 때에 그러나 전투할 때 나귀를 타면요 나귀를 타고 전투하면요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툭 밀면 다 떨어져 버려요. 근데 말은요 떠밀려다가 발에 채요. 이게 높거든요. 높아요. 그렇습니다. 백마를 타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십니다.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 패잔병처럼 살지 마세요. 예수 믿으니까 나는 할 말 못하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 믿으니까 손해보고 산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 시민입니다. 그분은 네, 이거 지금 다 넘어가야 돼요. 주여, 마지막입니다. 최후 승리자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약속의 성취자,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하시고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주님이 공평하시냐고 물어봐요. 그렇습니다. 예, 그분은 합당하십니다. 그분은 승리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주저하는 거가 있다면 우리는 바빌론의 음녀에게 그 중독성 세상에 아직도 미련이 있기 때문은 아닌지요. 그 비방하고 모욕하던 적그리스도 그 짐승과 하수인들에게 그러나 표를 받기를 거부하고 이불질적인 세상에서 물질의 종노릇을 거부한 이들에게는 주님은 고결한 신부로 인쳐주시고 흰옷을 입혀주실 것인데 나는 그날을 꿈꾸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나 그 바벨론의 도시를 그리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인격적인 구주로 내 인생의 주어로 모시지 않은 분들은 그 주님 어린 양 예수께 나오십시오. 말씀은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는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다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증을 주실 것입니다. 죄의 미로에서 헤어나기 위해서 선행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아니요. 선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알리바이입니다. 내가 밥을 사고 그리고 사람에게 친절한 말을 했기 때문에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분리됩니다. 그가 주시는 아이디를 가지고 하나님 예배자로 살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먼저 믿은 여러분이요. 인격적인 주인으로 삼으신 이들이요. 마음이 높아지고 느슨해져서 자꾸 미지근해지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고 나라도 조용히 있어줘야 됐다가 그것은 버림받은 마음이고 냉소적인 마음입니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마음이 풀어지면 트집 잡는 신앙으로 변질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길잡이가 냉소적이면 안 됩니다. 가르치는 선생님이 비틀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모델이 뭔가 부정적이면 안 됩니다. 주님은 아직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너무나 많고 우리는 배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의 시간이 단단히로 남아있는데 보니까 한 100년은 더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 100년어치 사역을 하기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100년어치 사역을 하게 해 주십시오. 남은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저보고 피곤해 보인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 죽지 않으면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청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소시적 시절에 뭐 라즈니쉬 뭐 그런 얘기 좀 좋아할 때 뭐 제2의 에너지 그런 얘기 좋아했어요. 그렇습니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에게 제2의 에너지를 주실 거예요. 출장 가고 세상에서 어려운 일하고 뭐 세금 처리하고 그러다가 또 큐티도 해야 되고 이 팔자야 아니죠. 좋은 팔자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듀얼 모드 아이디로 할 수 있습니다. 땅에 발을 딛고 하늘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델이시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성도여 일어나십시오. 새벽 기도하면서 피곤해 보인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사역 한두 가지 하고서 돈 들었다 번아웃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바벨론의 시스템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고백하고 우리는 찬양하고 우리는 나누는 교회입니다. 저희의 새 이름은 복음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두 마음을 갖지 않고 결승점까지 내쳐 달릴 겁니다. 제가 5주 동안 멜라토닌을 먹었습니다. 시차가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부흥집회 갔다가 또 와서 특세 두 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갔습니다. 뭐 누가 우리가 가라고 했냐고 자기가 가놓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바벨론 시민이 아닌 것을 알게 해주셨고 예, 제가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 가는 곳마다 저도 마음껏 헌금하고 또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어려운 목사님들 있는 대로 나누었습니다.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 그들이 저를 어떻게 보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바벨론 시민이 아닙니다. 뉴욕에서는 밤에 작은 교회 목사님들 만나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제자 훈련 세미나에 초대했습니다. 2시간 반을 설득하고 그리고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행기 값도 어떻게 해보겠다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디아스포라의 꿈 한마음교회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일에 합당하게 깨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들을 힘들지 않게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곡 성도로 이끌까? 그것은 저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부흥을 이룰 겁니다. 새벽 멤버십을 확보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흘러가게 하고 쓰임받을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할 것입니다. 백마 타신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 사자왕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인 주인으로 내가 모시지 않은, 그래서 나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용기를 내서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믿은 성도들이여, 미진의 이제와 정하는 내 마음 주님 앞에 드려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내가 이 땅의 시민이며 하늘의 시민으로 이 승리의 듀얼 아이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뜨겁게 주님 앞에 쓰임받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그런 이들을 한번 일어나십시오. 다음 주에도 우리가 새벽에 깨어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쓰임받겠습니다. 킹덤 컴퍼니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일어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주여 한번 부르고 응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